여호, 여호, 안녕하세요. 어이구, 소리가 들리면 안 되네. 자, 도대체 진짜 이거는 예고도 없었으니까. 들어오시고 계신가요? 죄송해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안 돼가지고 제가 제가 그 노트북으로 댓글을 같이 보면서 하려고. 최신 채팅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니엘이고요. 아, 어색해. 워너벨 반가워요. 오야스미. 네, 오늘 도쿄에 이제 좀 도착해 있고요. 지금은 이제 호텔 저희 숙소 방 안입니다. 왜 새로 고침 메시지가 새로 고치면 안 되지? 괜찮냐고요? 아, 그, 네, 그 지진 소식은 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미 비행기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미 지진은 지나갔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로로 돼 있다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조절이 가능한가? 잠시만요. 라이브 제가 화면을 같이 봐야 돼가지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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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하면.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됐나요? 이제 잘 보이시나요? 됐다. 아, 네. 잘 보이시는 것 같군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브이라이브를 한 이유는, 오늘 타자 다니엘이 한 이유는, 고민 상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얘기들.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워너블이 아 오늘 비 오는데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뭔가 좀 마음이 뭉클한 영화 보고 싶어요 이러면 뭐 제가 아 이터널 선샤인을 보세요 막 이렇게 추천하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겠는데 어색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오늘.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오사카에서 이제 일본 워너블 들고 이제 하이터치 알토제마스 뭐 알고 있는 제일 유일하게 발음이 좋은 일본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건강한 상태예요. 연기를 불안정하대. 내일은 공연이 아니고 내일도 이제 일본 워너블리가 하이터치. 앤트맨은 한참 전에 봤죠. 에이. 아, 앤트맨 2 말하신 거구나. 이번에 나온 거 봤어요. 일본 라면 어제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몸 조심할게요. 뭐 궁금하신 거뭐 없나요? 다른 멤버들은 지금 다뭐 이제 도착했으니까 저녁을 저희가 아직 안 먹었었거든요. 이제 먹고 아마 놀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룸은 저 이제 보시면 침대거든요. 저 혼자 씁니다. 다른 멤버들도 이제 각자 방에. 저 무서운 영화요. 무서운 영화를. 무서운 영화라. 근데 사람 기준에 따라서 무서운 영화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서운 영화는 뭐 직접 막 귀신이 막으막 이렇게 안 놀래켜도 그냥
심리적으로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광대도 무서워하거든요. 삐에로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게 나와도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미드나잇 선, 아, 재밌다고 하던데, 꼭 봐야죠. 죄송해요. 이게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내 방송 욕심이 생겨서 해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미안해요. 연결은 제가 찌릿찌릿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왜 댓글이 새로 고치면 안 되지? 저는 저녁을 지금 일본 그 기내식을 먹었는데, 도시락을 열자마자 왕새우가 이렇게 들어있길래, 하고 그냥 왕새우 빼고 밥만 먹었어요. 잔잔한 노래라. 그쵸, 지금 뭔가 우중충하가 약간 장마 기간이라, 특히나 또 태풍 온다고 하니까 또 우리 워너블 되게 진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전이 최고예요, 뭐든. 암튼 잔잔한 노래라면 저 되게 생각보다 비 오는 날엔 되게 클래식 많이 들어요. 이루마님 뭐 제목이 생각난다. River Flows On You였나?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그 노래 되게 좋아요. 피아노 선율이 되게 매력 있어서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워너블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영화 얘기 저 최근에 본 영화가 그 키아누 리브스 배우님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 되게 좋아하고 막 콘스탄틴 아니면 매트릭스 시리즈 다 보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는 존윅 시리즈를 워너블 인 비엣남. 하이 베트남 워너블. 거기는 완전 심한 밤 아닌가? 많이 끊기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사계절 중에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을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아니요, 지금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타이페이는 그 스케줄이 끝나고 바로 오사카로 넘어왔었어요. 겜방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보시면 노트북이에요, 이게. 노트북으로 사실 게임하고 하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만요. 짠! 네, 헤드셋. 이게 제가 해외 나갈 때꼭 챙기는 필수품들이에요. 게임 잘 하고 재밌게 하려고. 게임이 스트레스 많이 풀리고, 또 해외에 나왔을 때좀더 재밌거든요, 해외 서버에서 하면. 중콘 오셨다는 분. 하긴 한국 워너블 분들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 기간이라서 많이 못볼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래도 저희 원어원 기다려주실 거죠? 기다려주실 거죠? 아, 폰이 더 리젠이 빨리 되네. 그냥 폰 들고 해야겠다. 잠시만요. 스카봉을 빼고. 자. 게임에서 전, 저 그래도 치킨 좀 먹죠, 저. 맞다, 오늘 아직 12시 안 지났죠. 워너블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워너블 생일 축하합니다. 고양이 두 마리 집사. 이름을 지어달라. 무슨 종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저 지금 도쿄에 있으니까요. 도쿄 스타일로. 네쿠 이름 귀엽잖아요. 네쿠랑. 네쿠. 내 이름 따서 단쿠? 단쿠야 이름. 고양이 띠 이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 기간이셨다길래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아직 안 끝나신 분들로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딱히 질문이 뭔가 되게 일본 음식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일본을 잘 몰라요. 제가 전 라멘을 일단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돈가스 같은데 되게 파전 같은 느낌이랄까? 돈가스랑 파전 합친 느낌인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사카 도착한 날에 먹었는데. 그리고 네, 라면 최고. 아, 오코노미야끼. 아, 미안해요. 오코노미야끼를 네. 도마뱀 이름이요? 도마뱀. 리저드. 도마뱀. 도마뱀은 빠르잖아요. 빠르고 뭔가 부드러우니까 움직임이 부드러우니까. 약간 꼬리도 약간 도마뱀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마뱀 이름은 약간 한국식으로 테일이 어때요? 테일이. 테일아. 꼬리야. 네. 그런 느낌? 네. 이름 지어달라는 게 되게 맛있네요. 제가 이름을 잘 듣나 봐요. 고마워요. 우리 집 새우 이름이요? 새우. 이거. 한국. 귀엽더라고요. 자라, 인도 자라. 자라요? 아, 나 이거, 방 이름을 수정해야겠다. 이름 공작한 다니엘, 뭐 이런 걸로. 자라라. 자라는, 거북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라. 자라. 거북이. 그러면 자라랑 거북이랑 합쳐서 자기야 어때요? 자기야 죄송합니다. 혼자 방송하니까 되게 많이 부담이 되네요. 일본 날씨가 지금 우중충하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솔직히 비 오는 날을 막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오늘 영화를 약간 일렁일렁거리는 너 이름을 봐가지고 또 약간 뭉클한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일본만의 그런 감성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지금 되게 무드 있는 것 같아요. 스키다요. 즐겨 듣는 노래는 저희 켜조가 아무래도 그 워너원이란 가수의 켜조가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V앱이 저희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조금 시차가 완전 정반대여가지고 한국 워너블들이 이제 저희가 할 시간에 자야 될 수도 있는데 막 저희 때문에 못 자고 하면 좀 죄송하잖아요. 자신감? 암튼 죄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아시아로 와서 하는 게 그래도 제말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 긴장돼가지고 물도 약간 땡기기 시작하고
혹시 이게 원래 이래요. 이게 단추 자국이 있는데, 단추 구멍, 단추 구멍인데, 이게 단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장을 아직은 피부가 좀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그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생얼로 하긴 아직 좀 언어블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프로필은 누가 찍어주냐고요? 댓글 이제 드리네. 생얼이요, 생얼. 생얼은 안 돼요. 이미 방송에 솔직히 많이 나왔긴 했는데, 솔직히 이런 폰으로 방송하는 거면 더 적나라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럼 효과를 줘볼까? 형들 되게 재밌는 거 했던데. 전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네.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그때 보여드렸던 루니로 아직까지 돼 있고요. 네, 루니로 돼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그 성훈이 형이랑 같이 V앱 했었잖아요. 첫 번째 V앱 할때 그때도 생얼이었긴 했는데, 근데 그때 알러지 때문에 완전 뒤집어진 상태여서 얼굴도 막 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잘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때는 노래를 잘안 들어요. 제가 ASMR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유튜버 분들의. 힐링송. 곡 작업 중인데 스트레스 받아요. 곡을 쓰시는구나. 힐링송은 뭐 많죠. 모든 가수분들의 노래가 다 좋듯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힐링이 된다고 하면 그게 힐링송 아닐까요? 저는 되게 그 트리플 포지션이라는 가수의 캥거루를 되게 좋아해요. 뿌듯. 비 오는 날 노래. 비 오는 날 노래라. 잠깐요, 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본 게 아니라, 오! 실수로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딱히 비 오는 날에 듣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좋아해서 모든 노래를. 잠시만요, 컴퓨터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끊겼네. 어떡하지? 허허이. 인터넷이 끊겨버렸어요. 그럼 제가 폰으로 확인해야겠네요.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불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하루를, 알겠어요. 필터 뺄게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는 거니까. 알겠어, 알겠어. 굳이 두번 말할 필요 없어, 내가. 한국 오면요. 한국에 가면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아, 다 공부하다가 놀았구나. 노는 게 제일 거지. 노는 게 제일 좋아.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아는 일본어가 너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출석 체크? 무슨 출석 체크 말씀하신 거지? 공카? 공카는 아까 했지. 춤 입시 준비 중이어서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친구들이랑 여수 투어. 아, 저 여수 혼자 놀러 간적 많아요. 진짜로. 여수가 가면 제 여수 밤바다 노래를 최근에 좀 많이 했잖아요. 개사해가지고 제가 여수를 가서 여수 밤바다를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17살인가 18살 때 혼자, 아니다, 혼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는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들으니까. 타마내기가 아니라 다마내기 아닌가? 다마내기? 양파? 다마내기. 아, 근데 오늘도 하이터치 하는데 자꾸 그 일본 워너블 분들이 자꾸 막 타냐군 다마내기 해주세요 이러시길래 다마내기 그랬는데 왜 다마내기를 하라고 하신지 좀 궁금하네요. 아, 여수밤바다 짱구요. 아, 알죠.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보드를, 보드는, 네, 뭐, 보드는 자연스럽게 타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잠안올때 주로 저는 제 치킨 보죠. 치킨을 많이 봐요. 라이브 끝나고 공카를 무조건 가야죠. 거의 무조건 공카에서 사니까 저는. 이불 밖 복수 맸군요. 이거 댓글 리젠이 빨라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Love you from Thailand. I love you too. 오늘 생일이신 분이 되게 많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반말로라고요. 반말로 하면 허락해 줄 거예요. 5분 동안. 아, 귀가 왜 빨가냐면 이게 제가 진짜 부끄러워서 그래요, 지금. 귀가 평소에 안 빨개요, 이렇게. 근데 좀 부끄러워가지고. 월드컵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분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Don't you feel scared sleeping alone in hotel?' I'm not scared, really. 눈 겁나 크네. 고마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여권을 차에 두고 내릴 뻔했다. 화가 할 생각이 없냐고요? 아우, 제가 감히 어떻게. 저 되게, 그리고 그101 팬아트를 그려주시는 분들의 그림도 솔직히 좀 많이 찾아봐요.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제가 좀 그림에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리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예술 작품들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저보다 잘 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죽어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라. 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못 고를 것 같아요. 레몬? 레몬? 응? 생레몬 먹는 거 좋아해요. 중국어로 한마디. 아이시다루. 죄송해요. 죄송해요. 와이니? 헷갈려요, 지금.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관린이한테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민현이 형한테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예를 들어 관린이가 옆에 있으면 그때 중국어를 물어보고 막 중국어로 이거 뭐라고 해? 뭐 중국어로 막 이러고요. 근데 중국어가 되게 어려운 게그
음이 있더라고요. 막 삼성 막 사성 막이막 이런 게 있길래 그것부터 좀잘 파고 들어야 될것 같고, 일본어는 되게 아우 민현이 형이 쓸때 너무 섹시해 보여가지고 일본어가 욕심이 나는데, 한번 저도 공부해서 써볼게요 한번. 월드 투어 갔다가 제일 기억 남는 거.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 중이긴 하지만, 일단 생각보다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워너블이 많으시고 팬분들이 많으셔서 힘을 얻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모든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행이 정말 삶의 주유소가 된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얻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으니까 여행 갔다 오면. 그래서 다양한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특히나 워너블을 보는 게, 다양한 국적의 워너블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저희는 무대를 서잖아요. 무대를 서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ASMR로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도 ASMR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가. 웬만한 유명한 ASMR, 뭐 해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유튜버 분들 것도 많이 보는데, 다음에 마이크로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다른 멤버들 방을 못 가겠는 게 오늘 좀 지금 피곤할 것 같아요. 뭔가 아까도 막 공항에서 좀 많이 조는 멤버들도 했었고, 예. 당연히 나도 잤고. 러브 프롬 프랑스. 와우. 봉수아우. 시험 기간이라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비앱을 보면 안 돼요.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시험 보면 그때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일본이 그 너무 질문이 빨리 리젠드가지고 미안해요. 제가 사투리 안 보네요. 제가 사실 사투리를 안쓴지 오래돼가지고 아이잘 못하겠다. 시구 하고 싶어요. 저 진짜 고향 부산 시구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불러주세요. 사직. 예스. 몇 시까지 할 거냐면요, 지금 사실 정한 게 없어요. 그냥 한중이에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다음에 잠좀안올것 같고, 그냥 괜히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네. 아, 블루베리 스무디 발음을 되게 저 잘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맞죠? 완전 서울 사람이라니까 지금. 귀걸이 꼈는데. 오래오래 해달라고요? 아,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몇 시까지 할까? 제일 좋아하는 무대. 제 무대 말씀하신 거죠? 이때까지 무대 중에 월드 투어. 아니다. 그냥 since 우리 데뷔 때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전 KCON LA.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아, 너무 떨렸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매번 무대 올라갈 때마다 모든 무대가 긴장되는데 그 무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긴장됐어요, 진짜. 라디오 DJ요? 아, 제가 소리가 좀 오글거리는 편이라 조금 더 발음 연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시험 기간이신 분들이 많군요. 자, 워너블. 시험 화이팅 하시고, 지금 12시 4분이니까 6분만 더 보다가 공부하기 너무 늦었군요. 아니다, 여기 5분으로 바뀌었으니까. 5분만 브이앱 더 보시다가 얼른 주무세요. 잠을 자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온답니다. 삥! 반말해도, 반말 좀 긴장되는데. 학점이요. 이런 프라이빗한 거는 제가 말 못해요. 보드 누구누구 가르쳤냐고요? 저는 재환이 가르쳐줬고. 성훈이 형은 원래 탈줄 알아요. 잘 타요, 심지어. 그리고 우진이도 되게 잘 타고. 촬영장에 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멤버를 화보 찍을 때. 근데 제가 그때 촬영장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민현 형이 보드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쟤 누가 왔는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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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답, 정답. 안녕하세요. 우리 니엘이 시구하고 싶대요. 저 시구하고 싶어요. 꼭 기회가 된다면. 잠깐만요, 잠깐 들고 되게 계세요, 그럼. 어둡다. 그래서 이 노트북 조명을 하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옹이에요. 되게 막 오늘은 예. 네. 영화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니젠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모든 질문에 다 답하고 있어요. 오하이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맞죠? 오하이오가 낮에 하는 말, 밤에 하는 말인가? 상관없나? 맞아요?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맞나요?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됐다. 오늘은 이거 세트로 입고 왔어요. 풀세트. 이거 위아래로 이거 그꽃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좀 꺼졌다. 뭔 얘기 하고 싶었어? 그냥 오하요는 아침에 하는 거래. 아 와요는 그러면 오야스미 오야스미가 맞아? 잘 자요. 잘 자요. 오야스미 오야스미. 곰방아 밤이구나. 곤방화. Love you from Spain. 올라. 올라. 근데 너무 노출이 너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꾸 들어가요. 아니 밖으로 해놔도 이게 자꾸 들어가. 아하. 가운을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가운이 좀 이상해가지고 나도 가운 가운이 좀 입고 좀 이상해가지고 니엘이 이게 방에 가운 입고 가야겠다고서는 거울을 봤는데 좀안 되겠더라고. 가로로 하면 이게 화면이 아까 안 되던데 잘안 보이는데. 가로로 하면 아 이거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약간 해라고 하시는데. 아 맞아. 그럼 안 된다. 네, 안 되죠. 맞아 맞아. 지금 시작 해가지고. 전에 가로 모드로 했었어야 됐다. 해운대 놀러 와주세요. 해운대. 가고 싶죠? 아, 물좀 먹어야겠다. 나도 물. 긴장이 돼,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아니, 아까 대실수했다고, 대실수. 왜? 중국어로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이랬는데 내가 아이씨 때로 이래가지고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어. 와이니. 와이니 맞죠? 와이니 했어 아까. 와이니 이랬어. 와이니. 谢谢 大家好 我是 Zhenzhenyou Say hi 옹옌. 네 저희는 과학자들입니다 사실. 예, 저희가 사실 사이언스. 네 사실 과학자들이고요. 제가 그 뉴턴 선배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그 밑에서 청소를 담당했죠. 저 사실 플라스크 닦았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옥루제밀에. 아 죄송해요.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명대사 하나 둘 셋. 나? 네.
아, 나 몰랐어. 아니, 잠깐. 질문이 나길래. 아, 명대사? 명대사 하나, 둘, 셋. 아비베. 나갈까나? 아니요. 괜히 온거 같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아, 근데 원래 약간 소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 그냥 조용조용하게. 나는 왜. 하나, 둘, 셋? 바로 안 나오지. 그냥 어렵다, 야. 어려워. 잭! 컴백! 타이타닉. 그리고 힙, 그거 호루라기 부를 때. 아. 아, 슬픈 장면이지. 왜 저래? 왜 저러다뇨? 질문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스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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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셀카 어플이요. 이것도 비밀이죠. 에이, 저희. 아, 근데 여기 되게 일본 스타일 호텔이어가지고. 여기가 전통 완전. 되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가운도 되게 틀렸어. 지금까지 봤던 가운 전통 일본 완전. 나 어제 그 거기 가서 그거 샀어. 저거 샀었어. 그 이거요? 어제 돈키호테 가서, 아니 그거 피자 피자? 저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강추래요. 2018년 10월 4일까지. 얼마나 했어? 이거 한 지? 한지 꽤 오래 했어요, 진짜. 이 뜬데. 아, 37분. 37분. 손나태 10초 정도. 맛있었던 음식이요. 맛있었던 음식. 오코노미야키. 나는 그거 아까도 추천해드렸잖아요. 오코노미야키 맛있었어요. 다 맛있는 것 같아, 일본 음식. 뭔가 되게 섬세해. 일본을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장인 정신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특이 약간 다 처음 먹어보는 맛들이야. 꽃무늬 세트 보여요. 꿈무니 젤리 이제 거의 조금 먹어요, 조금 먹어요. 요즘엔 좀 줄인 것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왜냐면 이거 먹으면 턱이 아파가지고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턱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진짜 충격 먹어가지고 진짜 안 먹었거든요. 반말아 운동하고 있어요. 응원해. 응원해. 운동은 언제나 좋은 거죠. 건강을 응원해. 그쵸. 정신력은 체력으로부터. 성우 형은 생얼이죠, 지금. 네. 아, 저 아까. 네, 성우 형 생얼도 잘생겼습니다. 니리가 더 잘생겼죠? 눕방이요? 저는 화장한 상태여서 지금. 눕방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옷이 누우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지훈이가 찾은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키가 방키가 안 돼가지고 이게 내가 V앱을 하다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 지훈이가 자면 제가 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훈이가 빨리 오라고 했었거든요. 형저잘 줄을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갔죠. 꼬르륵. 밥 먹은 거 아니에요? 방금 밥 먹고 왔어. 라면 먹었습니다. 전좀 샌드위치나. 이 교정이요? 교정하고 있나? 아니요. 자꾸 약간 대답하기 어려운 것만 나와 지금. 맞아. 지금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진이 머리색이요 지금. 지금 애쉬죠. 애쉬 그레이 애쉬 이뻐. 그레이는 애쉬는 근데 모든 계열이 다 이쁜 것 같아요 애쉬는. 내가 원래 우진이 같은 머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우진이 색깔을
딱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내가 너무 굵어.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염색을 다른 색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모발이 얇고 그래서 색이 이렇게 탈색을 하면 금방금방 빠지는데 나는 진짜 한네 번을 해도 검은색에서 안 빠지더라고. 근데 숙소 제일 늦게 왔는데. 색이 안 빠져. 머리 모발이 굵어가지고. 발이요? 발이 좀 크긴 하죠. 오, 아 진짜 크게 맞네. 나오네? 발왜 이렇게 크게 나와? 그냥 너 발이 커 근데. 발이 되게 넓적하고 그래요. 이러면 오래 산것 75? 같아요. 75, 80 거의? 근데 발이 좀잘 부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V앱 삼행시. 죄송해요, 제 삼행시 못해요. 나 진짜 못해. 그거 왜 읽었어? 나 진짜 못해. 나도 삼행시 못하겠어. 브이브브 네, 어, 자, 다음 네, 다음. 원원 입구 계란 원어원 입국 계란. 원어원 입국 계란 왜 웃기지? 아, 아까도 맨 처음에 어떤 분님이 들어와 이렇게 하시길래 한국 들어와 아, 이러니까 한국 들어오라고? 입국해 유유 이쁘게. 근데 여기다, 여기 이제, 우리 여기가 지금 도쿄 도쿄잖아요? 도쿄 그래서 원래 오사카에 있다가 도쿄로 오는데, 어, 도쿄에도 비가 많이 올까 했는데, 지금 여기 비는 안 오는 것 같아, 네. 다행히. 시험 응원. 아 맞다,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아까도 오늘 몇 월이죠? 7월 8일입니다. 시험,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일본이니까 예. 간바떼 간바떼! 간바떼 간바떼. 하이하이. 네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와, 종강했대요. 아우, 저 종강이죠. 대학교는 저 종강을 종강할 거. 했구나. 야자타임 하래요. 야 타임이요? 성우야, 나 배고파. 아, 그래요? 뭐 드시고 아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뜬금이 없어. 어, 되게, 아니, 되게 아직 민망하다. 확실히 V앱이 저희가 어색한 게 뭐냐면, 맞아요.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워너브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다 보면 워너블이 질문한 거에 답을 해 주게 되는데, 그게 솔직히 되게 워너블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카테고리가 넓으니까 뜬금이 없어져 좀. 오, 유일한 조명이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조명 좋다. 맞죠? 잘 되게 나오지? 뽀샤시하게 잘 나오는 것 나오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음. 인터넷 끊겨가지고. 생방 끝나면 이제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자야죠. 내일 네. 터치웨이. 요즘 듣는 노래 뭐 있어요? 요즘 저는 아까 아, 이미 오사카에 추천했나요? 있었잖아요. 아, 오사카에 있었잖아요. 요즘 예. 듣는 노래가, 제일 자주 듣는 노래는 이제 엘로님의 오사카. 오사카 우예. 아, 그 계속 부르던 거? 네, 진짜 좋아요. 진짜로 오사카에서 오사카를 들으니까 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지코 형이 피처링했죠.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막뭐뭐하 카코이 뭐 데스. 뭐라 막 뭐라고 계속 하던데 막막 레비언 그오도도아그도도 지명 말안 돼. 도전부리 사케 한 잔씩. 아도도 신사이 뭐예요? 신사이 뭐 지명인데 일본 잘 몰라가지고. 오사 뭐냐 오사카에서 뭐 있었던 뭐 후기 같은 거 얘기해 준 거야? 오사카 그 이러고 있는
마라토너 그 유명한 랜드마크 있잖아요. 그 무슨 상이라고 하시던데. 아니 그 뭔지 뭐였죠? 알죠? 되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말해줄 거예요 곧. 이거 이 모양 이거. 그 뭐였죠, 여러분들? 혀에 코다는 혀에 거. 전 코다. 안다요. 아니 그 도톤보리 그러니까 맞나? 도톤보리에 있는 글리코상? 아니 글리코상 맞아요? 아 배고파. 글리코 맞나? 꼬르륵 거렸어. 글리코 글리코 글리코. 글리코에서 글리코상으로 하는 게 그게 되게 거기가 약간 그 느낌이래요. 월드컵 하면 약간 한국에서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응원하듯이 막 일본에서는 막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막 그런 하는 게 있는데 아, 뭐 나도 따라해서 찍어야겠다 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맞아요. 근데 엄청 저도 혼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놀랬어요. 되게 그거부터 봐야겠다고 저도 먼저 거기 간 나도 먼저 거기 갔는데 한국 분들이 더 많았어. 맞아. 근데 그 지금이 딱 여행 관광하시는. 시즌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거 여행 시즌.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강이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많이 타시던데 거기 혹시나 그저 거기 사진 많이 찍혔을 거예요 아마. 탔어? 그분들은 아니 그분들은 풍경을 찍었는데 왜냐면 내가 그 옆에 계속 서 있었거든. 나를 이렇게 내 괜히 약간 이렇게 풍경 찍으니까 내가 이랬어 그냥 사진에 그냥 그 동영상에다가 여러분의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진짜 찍혔을 수도 있어요. 각자 이제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면은 다니엘이 이러고 있어요. 사진 사진 많이 진짜 많이 찍었네. 찍었죠. 사진 좋죠. 나는 사진을 못 찍었어. 거기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데 뭐랄까 거기서 혼자 이렇게 들고 뭐 혼자 이렇게 아, 하기가 그 되게 민망하지 좀 민망하더라고. 민망하지 조금. 특히나 뭔가 아 몰라 뭔가 그러게 있어 민망해. 맞아. 좀 민망했어. 우진이 뮤비 감상후기. 우진이는 귀엽다. 되게 귀여웠어. 그 뭐랄까 되게 그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어제 데뷔 방송 나 되게 재밌게 봤거든. 대왕 워너비. 어제? 어제. 아, 데뷔 혼자 한 거? 데뷔 혼자 재밌게 봐가지고. 꼬르륵거려 우리 다. 다니엘이 아직도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니 기내식이 대왕새우가 나와가지고 못 먹었어요. 맞아. 새우 나왔어. 다른 멤버들은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나요? 지금 12시. 12시 22분. 근데 전에 있을 때가 훨씬 그쵸. 늦었어요, 아, 아예. 저는 진짜로, 아, 저는 근데 공연 끝나고 숙소 도착했을 때가 12시쯤 돼가지고, 저희 저희도 좀 준비하고 하느라 늦게 시작했죠. 아쉬웠어. 너무 늦게 한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자겠어, 우리가 워너비를. 맞아. 어휴. 아, 인터넷 창. 연결 안돼 있는 걸 누르면 돼. 됐다. 조명이 좋아. 다니엘 어깨 단디하라는 얘기가 많네요. 오, 쇄골, 쇄골. 이러고 있을게요. 뒤로. 아, 지나겠다. 오빠 애교 해주세요. 네. 자, 다니엘 애교. 하나, 둘, 셋.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 진짜로. 이제 댓글이 근데 와 이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브이라이브가 진짜 다니엘 아직은 말처럼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솔직히. 않은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이걸 읽고 뭔가 바로 하고 하는 게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아직까지는 부끄러워. 해금 소리 듣고 싶대요. 하나 둘 셋. 아 그거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아, 다른 거를 개발해야 나도 돼. 개발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개인기는. 제일 자신 있는 게 웃는 거라서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자신 있습니다.
다니엘 먹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아 과자 먹방 과자를 한 개. 오케이. 오 깜짝이야. 아 흘렀다. 옴뇸뇸. 옴뇸뇸이 왜 옴뇸뇸일까? 옴뇸뇸뇸 먹으니까 옴뇸뇸뇸뇸. 좋아, 옴뇸뇸하고 그냥.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 이거. 약간 피자 맛. 이거 유명하대.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거기 뭐냐 거기. 아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돈키호테. 돈키호테 들어가서 그 이제 검색창에다가 일본 과자 추천 해가지고 여러 개 샀어요. 이거랑 그리고 뭐 일단 다 아시는 인절미 그 과자랑 그리고 그 무슨 초코 송이 같은 느낌인데 아래 그 과자 있고 위에 초코가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돌돌돌돌. 그것도 엄청 맛있었고. 와 되게 맛있네요. 이거. 11명이 방송할 때 뭐 할까요? 11명이 방송할 때 11명이 방송할 때? 그때는 뭔가 내 생각에 한 방을 해가지고 다 같이 밥 먹는 타임을 생중계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시끄러워요. 맞아요. 11명이다 보니까 막 일단 각자 다른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 그때 막 맞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달라서. 맞아. 서로 다른 말을 하죠. 수건 돌리기를 하라고 여러분께서. 수건 돌리기. 재밌게 하겠다. 소리가 안 나온대. 소리. 아. 저기요. 나. 아. 알랄랄랄라. 오랄랄랄랄라. 소리가 안 나. 어떻게 안 나오지? 왜? 오 뭐야? 아니야. 오. 오. 아바바바바. 아바바바바. 이제 나온대. 아, 나온대. 들려요? 다행이다. 맞다. 내가 마이크를 막고 있었나 손으로? 다음번에는 그 V앱 거치용 상자를 좀 챙겨와야겠어. 진짜. 이렇게 뭔가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자동차에 타는 거 그런 거. 아 이렇게 띡 되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팍 해놓고. 호텔 나오면 되는데. 팍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아무튼 12시 반이네요. 아 뭔가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저의 다니엘 V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좀 준비를 할게요. 민망하네. 자 와주신 게스트 성우님 자 한 말씀 부탁드리죠. 아 네 오늘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다니엘 방에 이렇게 방도 되게 좋네요. 저는 기분 새롭고 이렇게 다음에도 또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아, 제가 네. 열심히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아 기빡이죠. 아, 아무튼 이제 딱 12시 반이거든요. 55분 방송 55분 했는데 솔직히 방송이라 것도 그냥 댓글 읽은 것 같은. 그래도 우리 워런들이 만족한다면. 아직은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미안해요 진짜. 네, 아,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편하게 노잼이지 않게 네. 재밌게. 그리고 일본어랑 중국어의 차이점을 확실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정신이 없나봐요. 아까 공부하신다는 워너볼드 이제. 지금은 원래 자야 좀 잘래요. 네. 진짜로. 맞아. 진짜 잠을 많이 아침에 자야지 기억력이 맞아. 좋다고 했어. 제가 푸주할 때 맨날 밤새 썼거든요. 안무 한다고. 전혀 도움이 안 돼. 진짜 하루 푹 자는 게 훨씬 더 안무가 잘 되었었어요. 네, 오늘 봐주신 워너블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자, 이제 또 그거 그냥 이제 또 밤이니까 잘 자요 한번. 하나, 둘, 셋. 안 해요. 아니요, 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나 아, 안 해봐가지고. 그 내가 저번에 이제 성훈이 형이랑 관린이랑 마칠 때 했던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잘 자요 이거. 하나, 둘, 셋. 잘잘 자요. 자요. 아, 이거 너무 쇼 프로 같이네. 다시 할게요. 그 되게 아, 그냥 따뜻하게. 따뜻한 표정과 그런 말투로 하나, 둘, 셋, 잘 잘 자요. 자요. 잘 자. 안녕. 안녕.